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잘 지냈냐는, 보고 싶었다는.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여러분?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저도 얼굴 바뀐 것 같다고요? 관리 받았냐고요? 에이, 당연히 받았죠. 뭐 이런 건 빠르게 인정하는 편. 오늘은 제가 두 달 동안 쉬면서 너무 찐텐으로 잘 쓴 아이템들 당연히 광고 없이 준비했고요. 여러분 안심하고 믿고 써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약간 쌀쌀해 질랑말랑하는 날씨에 쓰기 좋은 아이템들만 모아봤으니까요.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아이템은 크림인데요. 제가 지금 한 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CKD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크림 그리고 집중 크림을 가져왔어요. 가격은 각각 38,000원으로 저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했습니다.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저분자 300 크림 그리고 가끔씩 아이크림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집중 크림인데요. 집중 크림은 너무 건조하다 싶은 부위에만 톡톡 두드려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양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형이 진하지 않고 생각보다 부들부들하고 가볍게 발려서 매일 쓰다 보면 금방 다 쓰게 되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부터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가볍고 끈적임도 없으면서 영양감과 수분감이 충분한 제품입니다. 근데 집중 크림은 좀 오일리해서 소량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욕심내서 한 두 번 왕창 발랐더니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주시면 상당히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제품입니다. 성분도 괜찮아서 겨울까지는 쭉 쓰고 싶은 제품인데요. 다만 겨울에는 조금 건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겉에 한 번 더 레이어링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우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요. 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 마켓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진행하실 때 사시면 커피 한 잔값 정도는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비비크림입니다. 닥터자르트 더 메이크업 디서포어 뷰티밤 그리고 너리싱 뷰티밤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격은 각각 32,000원으로 SPF 30 PA++입니다. 저는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비비크림이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잘 안 쓰는 이유, 처음에 바르면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 모공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번갈아가면서 제가 아주 잘 쓰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디서포어가 모공 커버를 해주는 타입, 너리싱이 촉촉 타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쓰는 이유는 그때그때 TPO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또 부위별로도 다르게 사용해주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 이 디서포어 타입은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면서 파우더리하고 굉장히 발림성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파우더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저 같은 복합성 피부 타입에는 충분히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특히 디서포어는 커버력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덧발라주면 잡티나 톤케어 살짝 가능하고요. 물론 굉장히 빨갛거나 진한 잡티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너리싱 타입은 제형이 묽고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커버력이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피부에 부담이 없어서 매일매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두 제품을 쓰면서 너무 좋았던 게 피부에 답답함이 없다는 거, 피부에 트러블도 안 나고 굉장히 편안하게 잘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볍게 밀착되기 때문에 경계선 쪽은 묻어남이 있는데요. 얇게 발리니까 벗겨져도 크게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고 수정 화장도 쉬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올리브영 방문했을 때 직접 산 제품인데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셔도 상당히 할인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량만 사용해도 얼굴 전체를 커버하실 수 있으니까요. 양 조절 잘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제가 립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거의 두 달 내내 이것만 바르고 다닌 것 같은. 이게 사실 마스크를 쓰니까 립태기가 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립스틱이나 틴트 같은 걸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웨이크메이크 비타민 수분톡 틴트 립밤 치어풀 오렌지를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13,000원이지만 저는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할인받고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부연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입술에 혈색을 주고 끈적임도 거의 없고 가벼운 제형이에요. 10가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비건 립밤이라 다른 립밤들보다 성분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치어풀 오렌지 컬러가 입술에 올리면 색감이 가장 선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가지인가 5가지 색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색이 많이 연하기 때문에 여러 번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립밤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역시 정가 주고 사면 살짝 억울하기 때문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시면 득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 없는 립밤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립밤을 추천드립니다. 넌픽션 비건 립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마카다미아 씨 오일, 호호바 씨 오일, 비타민 E가 핵심 성분이고요. 비건 인증을 받은 가벼운 제형의 립밤입니다. 저는 투명 립밤은 자기 전에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요. 입술 위에 무겁게 올라가지 않아야 하고 또 끈적임 없이 입술이 쫀득쫀득하게 유지되어야 이 립밤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넌픽션 립밤은 순하면서 담백하고 깔끔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살짝 편집샵 냄새 나는 깔끔한 케이스는 덤이죠. 강의실, 사무실 쉬는 시간에 파우치에서 쓱 꺼내주면 아, 좀 느낌이 있어요. 응, 사실 아무도 관심 없어.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바디로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더마비 바디로션을 주로 쓰는데요. 뭐 가끔 외출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도 혼자 이쁜 척하면서 향기 폴폴 내며 다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취향만 맞으면 정말 가성비 최고인 제품, 아르투아는 바디 전문 브랜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라튤립 향이 굉장히 처음에 유명해져서 화제가 되었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브르드? 네, 저렴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제품이고요. 입소문을 타서 저도 예전에 그걸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라튤립 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제 취향은 아니었고요. 이 자르가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얜 그냥 제 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로럴의 머스크 우드라서 상큼 달달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발랐을 때도 시간이 지났을 때도 각각의 매력이 있는 향이고 향이 처음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5분 정도 지나면 내 몸에서 은은하게 나는 향기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제형이 가벼우면서도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자면서 찝찝한 느낌도 없고 외출하기 전에 발라주면 향수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한겨울이 되면 쓰기 조금 건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향수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사계절 쭉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향이 4가지 있는데요. 저는 4가지 다 써봤습니다. 데이지는 참지 않기. 어쨌든 자르가 단연 최고. 하지만 향은 개취!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미스트인데요. 아무래도 마스크 때문에 수정 화장도 자주 하고 또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자주자주 뿌려주게 되는 제품입니다. 헉슬리 미스트, 센스 오브 밸런스, 에센셜 오일 두 가지 타입인데요. 가격은 각각 23,000원으로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했습니다. 저는 여름부터든 에센셜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오일 미스트랑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헉슬리 그 특유의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잘 맞으실 겁니다. 특히 에센셜 타입은 가볍고 복합성에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데요. 외출해서 건조하다 싶을 때 얼굴, 목, 머리 끝부분에도 살짝 뿌려주면 향이 은은하고 산뜻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먼지도 잘 안 붙고 미끌거리거나 끈적임이 없다는 것이 장점. 대신 유지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피부에 대보면 쫀득함이 남아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일 타입은 잘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주 뿌리니까 이거는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역시 예민 보스 아니랄까봐. 대신 오일 타입은 자기 전에 얇게 한 겹만 뿌려주시면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질반질한 얼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찐으로 잘 사서 쓰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새로운 집에 이사도 오고 촬영 공간도 새롭게 다 꾸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찍어볼 예정이고요. 아, 지금 또 기획하고 있는 엄청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